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줄게. 정확히 이제 시작된 거는 5월 31일 새벽이었어요. 또 이제 제로투가 유행이어가지고 그때 또 이제 제로투를 또 엄청 열심히 땀 빼면서 했잖아요. 그때 이제 월경이 터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 중에는 우울해지고 생리 전 일주일을 엄청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막 그 예민의 극을 치달아 있을 때였어. 근데 제가 또 성격이 사람들한테 막 엄청 화내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에 치달아가지고 그 화병에 걸렸었어요. 그 화가 났는데 사람들한테 화를 못 내니까 막 혼자 막 부들부들 되고 있는 그 상태인 거야. 진짜 화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막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1일 그 다음에 이제 어제였죠? 6월 2일날 이제 트레전터에 영상을 찍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2시간 자고 화장하고 바로 나가서 영상을 찍는데 제가 31일날 수빈언니랑 같이 한강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신발을 너무 불편한 신발을 신고 갔던 거야. 그래서 양쪽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진짜 농담 안 하고 입만큼 부어있는 상태로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었어. 근데 6월 2일날 트레전터 이제 영상 찍으려고 택시 불러서 가려고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제 길을 못 찾으셔가지고 시간이 늦은 거예요. 제가 또 시간 강박이 되게 심하잖아요. 시간이랑 약속 지키는 거 되게 예민해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또 늦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게스트분이 트레전터 회사에 도착하신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서 트레전터에다가 또 죄송합니다, 혹시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 게스트분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갈게요 이렇게 해서 갔어. 그래서 한 2분 정도를 제가 늦었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게스트분이 되게 힘들게 불렀어요. 그래서 게스트분이 막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나한테 막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트레전터 회사 가면은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영상을 또 찍고 계셨던 거야, 다른 크리에이터분이. 그래가지고 막 조용히 하시라고 막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약간 멘붕이었어. 저는 약간 월경 시작하면 그 자책하는 게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왜 시끄럽게 했지? 막 이 자책감에 막 휩쓸려가지고 들어가 왔어. 그래서 이제 영상 다 찍고 트레전터 회사에서 이제 회의하고 회의 끝나고 이제 일 보러 회사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찾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남까지 갔어요. 그래서 진짜 몇 시간을 돌아다녀가지고 새끼발가락 진짜 막 계속 걸어다니니까 땡땡 부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8시? 한 30분, 40분 이렇게 됐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막 멘붕인 거야. 아 빨리 가서 방송 켜야 돼. 막 이 생각에 멘붕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가 집까지 한 15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차 막힐 시간이 20분이 찍히는 거야. 어쨌든 한 9시 2분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방송 빨리 켜야겠다 이러고 조명을 막 빨리 켜고 막 카메라 막 빨리 켜고 막 빨리 해가지고 가야겠다 이러고 화장실만 한번 들렀다 와야지 하고 이쪽 화장실 말고 저쪽 화장실에 이제 그 생리대가 다 있으니까 저쪽으로 뛰어가다가 벽에 발을 끌킨 거야.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걸어다니라고 발 새끼발가락 감각이 없었잖아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발에 막 피가 막 툭툭툭툭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아픈데 뭐 멈추겠지. 휴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디어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피가 계속 안 멈춰가지고 너무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계속 늦으니까. 월초라서 방송을 켜야 되는데 늦으니까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피가 대체 멈출까? 싶은 거야.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 피 멈춘다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방송을 켤까 막 싶은 거야. 그 와중에 유튜브가 가까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켤까? 방송 켤까 싶었는데 모바일로 키면 또 이제 월초인데 모바일로 키면 또 안 되는데 막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그 문에 태웠는데 발가락에서 피가 안 멈춰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 얘기만 들으면 완전 진짜 막 난리 난 줄 알잖아. 그래서 병원 불러줄게 빨리 병원 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피가 안 멈춰요.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제가 계속 우니까
한참 동안 듣더니 그냥 이제 병원 가라. 오늘 방송하지 말고 병원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쯤에 멈췄어. 내가 계속 우니까. 계속 우니까 피가 멈췄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피 멈췄다고 이러니까 근데 너 방송은 못할 것 같다. 너무 많이 울어서 방송 못할 것 같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제 공지 썼지. 공지 쓰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뭐지 월초도 방송을 못하다니 하는 생각에 막 진짜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그래서 폭풍 울고 또 아침부터 또 멘탈이 나갔던 게 지갑을 안 들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랑 그거 딸기 모찌 같은 거 샀거든요. 그거 살 때 이제 카카오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막 심장이 떨려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방송 쉬고 딸기 모찌 먹었어요. 근데 늘 그랬던 것 같아. 늘 그날일 때 저 택시 타도 많이 울거든요. 그리고 어제 심지어 이상하게 제가 배는 원래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배도 아프더라고. 너무 서러웠지 뭐야.